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짧게나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5,344불, 그리고 XRP는 15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과연 위로 가게 될지 아래로 가게 될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밑으로 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밑으로 떨어지면 더욱더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과연 이 심란한 상태에서 XRP는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일단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말 고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닌가. 뭐 일단 폭풍은 한번 몰아치긴 했었습니다만, 자, 아무튼 최근에 피터 브렌트가 다시 한번 XRP에 관련된 분석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전에 피터 브렌트가 XRP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XRP 홀더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피터 브렌트를 막 물어 뜯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터 브렌트가 삐져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 XRP 관련된 분석은 트위터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번에 말을 바꿨다라고 해요. 그는 그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XRP 관련된 분석을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밑에 넓은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큰 하락폭을 암시를 한 것인데요. 뭐 일단은 비트코인을 따라서 가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XRP도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런 모습들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XRP를 싫어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피터 브렌트의 분석에 이런 식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XRP를 농락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졌었고요. 피터 브렌트는 굳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굳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여기까지 막 떨어진다 저런 것은 역시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하락한다 할지라도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희망 회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깨져버린 프랙탈을 부두유 주수를 사용해가지고 다시 살려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프랙탈이 깨진 것이 아니다. 이 상승 채널이 깨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거 뭐 거의 마약 같은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양아치 형들이 앞 산에 몰려가가지고 막 본드를 막 불고 그랬는데, 뭐 거의 그 정도로 본드를 분 수준으로 희망회로를 돌려야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화무쌍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꿈을 꾸는 것도 전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피터 브렌트의 공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차트를 본 토드 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위 암호화폐 10개 모두가 3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서 XRP는 최근 하락률만 볼 때는, 작년 거 빼고 최근 것만 볼 때는 20% 하락하는 상태다. 내 말은 암호화폐 전부 다 엉망인데, 다른 암호화폐들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나마 XRP는 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자 피터 브렌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은 2017년 5월 이후 XRP를 구매한 모든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잘하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정말 안타까운 상황. 피터 브렌트가 까더라도 사실로 까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저씨, 그거 좀 적당히 합시다. 아, 진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ODL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 호주로서의 송금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플래시 FX가 적극적으로 ODL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물론 이 전체적인 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사용량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지 볼륨 자체는 이 많은 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곳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 뭐 사기다, 눈 가리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에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것에 이제 수천 배 정도는 돼야, 혹은 수백 개 정도, 송금으로도 한 30개 정도는 돼야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올챙이를 키우는데 올챙이 앞다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개구리가 되기에는 멀었지만은 이제 올챙이가 커가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단계인데 왜 아직도 개구리가 아니냐라면서 화를 내는 거. 그렇게 아무리 불만을 가져봤자 하루아침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크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알에서 부화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으나 엑스랩이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부화했죠. 이제 올챙이가 무사히 커서 개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개구리가 되지도 않은 올챙이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올챙이가 커가지고 이 독사 같은 리카들 있죠. 악플러들 잡아먹는 황소개구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죠. 막 금도 취급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 은행인데요. 그들이 2020년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투자에 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 지불 산업에 있어서 이두 부분의 구체적인 사용 예를 빼고는 암호화폐가 지불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보 같은 경우는 레스 오브 캐네만님께서 직접 찾아가지고 올려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정보 소스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2020년 1월 24일날 발행을 해낸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언급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두 분야 같은 경우는 바로 암호화폐 신흥 국가에서의 사용 그리고 국제 송금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리플사가 굉장히 많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결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브라까지 이들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빗페이,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등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국제 송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머니그램과 리플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이 머니그램은 리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XRP를 머니그램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2년 계약을 통해서 실시간 유동성을 머니그램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리플사로부터 받은 5천만 달러에 더해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나라에 묶어놨었던 자본들, 국제 송금을 위해서 각 나라에 맡겨놨었던 이 노스트로 어카운트에 있었던 이 돈들을 자유롭게 해서 그들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없앨 수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엊그제 올렸었던 크리스 라슨 관련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었죠. 묶여진 자본들 푸는 거. 풀어가지고 그 돈을 사업 확장이라든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생긴 타격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엔 트랜스퍼와이즈 또 다른 플랫폼이 소개가 되는데요. 리플사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웨스턴 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사의 기술을 점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웨스턴 유니온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듯이 리플사와 XRP를 활용한 그런 기술이 초반에는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까지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지불이 중단기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B2B 관련 국제 지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리플사와 같은 플랫폼은 결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 열고 며칠을 몇 초로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 송금 B2B 플랫폼들의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리플사가 첫 번째로 소개가 되면서 리플사의 파트너십 규모 그리고 XRP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엔 JPM 코인, IBM 월드와이어, R3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R3 같은 경우에서도 콜다 세틀러에서 XRP를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R3는 동시에 스위프트랑도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국제 송금에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리플사랑 이 JPM 코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XRP 활용 같은 경우는 저도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겠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트워크 내에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깜깜 무소식, 알쓰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소식이 나왔는데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겠죠. 작년에 R3 콜더 세틀러에서 XRP 허용된다는 소식 나왔을 때만 해도 저도 정말 날아갈 듯 기뻤었는데, 뭐 그때 이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약간 걱정도 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XRP ODL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장점들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알아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만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리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만 이 기술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머니그램이 성공적으로 XRP를 활용해가지고 극적인 발전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에 이어서 송금 플랫폼에 의해서 이제 은행들도 하나둘씩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더욱더 많은 신뢰를 완전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렇다시피 제가 수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아예 관심을 끊어주세요. 저는 아직도 그 심리 상태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심이 없다면서 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상태가 많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가 이런 혼란 속에서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를 해본 이 영상과 내용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런 가뭄에, 이런 기근에도 이 토마토밭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